꾸준히 자주 노력하시다 보면. 아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다 보면 비결은 뭐 따로 없고 네, 꾸준히 이제 방송용이 아니어서 그런데 애기 갖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오 쌤 방송 끝나면 아, 비법을 써서 지금 써서 저희도 얘기하면 네 의학적으로 비법 만들어 보시고 제대로 들어보세요. 비법이 있다. 비법을 한번 들어보고 비법 한번 들어보고 비법 한번 들어보고 첫방전 이렇게 전에 꼬랑지 처음 봐요. 아니 이게 방송용은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니, 편집하면 되죠 뭐. 일단 얘기해 진짜요? 네. 아, 제 이미지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아, 예. 아니 우리만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왜? 아 그래요? 네. 저 해요 진짜 아 진짜 해요 저한테 살짝만 해봐요 해줘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격 받을 수 있으니까 손봐 어? 제가한테 이거 뮤지컬 배우야 뮤지컬 배우 듣다 보니까 용감하겠지 너무 자세하게 자세하게 변화해가지고 아 궁금해 나 귀가 빨개졌어요 뭐야 너무 자세하게 알고 싶어 조현우 씨한테 말하면 안 돼 우리 안 얘기해요 조현우 씨한테 얘기해 주죠 정말 귀에 비춰야 되고 아 이쪽 귀에다 말해 이쪽 귀에다가 뭐야? 아, 진짜 그거 딱 하나예요? 아니 그게 있죠 뒤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아, 아 그 너무 노골적인데?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진짜 우리 남성인데. 나 진짜 뭐 어떤 거? 딱 저는 하나밖에 하나만 들었거든요. 예,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 오! 아 그러니까 뭔데? 안 들어도 뭔지 알겠다. 아니 진짜 효과가 있어. 아니야 이거 구성이 아줌마 이거는 최고야. 진짜. 야 진짜로. 아유 너 참 저질이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지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되게 되게 도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걸 이분한테 말씀해주세요. 우리 남서방한테. 아유 지금 자녀가 어떻게? 아니 늦둥이 하나 달라. 오. 왜 음료수를 왜 음료수를 주고 시켜야 이거 재밌다 이거 에이 뭐야 하나만 들으셔서 함성님이 원희 씨한테 함성님이 원희 씨한테 얘가 무슨 놈이야 진짜 좋다. 근데 뭐 본인만의 비법이니까. 네, 아니, 네, 저도 되게 영광.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야 되는데. 야,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무거운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그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답이에요. 아. 네, 사실 시현준 씨도 뭐 70일밖에 안 됐지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쭉. 오케이 내쉬고. 아. 양보 누구 할 거? 달달하게. 그래도 자네 오늘 둘이 일하고 좋네. 다 딸 채울 거. 그냥 1박 2일 가버릴까요 그냥? 이틀 동안 그냥 연수방 어디에요 아버님? 여기 가정집 아니에요 아버님? 이리 와 네? 바로 다 잡아갖고 오고 아 여기 있는 거요? 네, 오골계 아 저 오골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저는 그냥 흰닭 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 안 돼 오늘 안 먹은 거서 먹어봐 전번에 씨름이하고 졌다 가더라니까 그래서 연수방 장모한테요 이제 오골계 한번 먹으러 가니까 오골계는 안 먹는다 가더라고 오골계를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랬다 오골계 하면 거부감 있으니까 무섭게 한 말 안 하고 그 오골계 집까지 데리고 간 거래요. 땅에 우리 변서방 오골계 한번 변서방한테 치는 무서워하고 안 좋아해서 그냥 닭도 먹어보려고. 있죠. 그냥 닭은 없습니다. 아 그냥 닭은 없어요? 예. 들어가서 직접 잡으시려고요. 아 아니요. 잡아봐. 아니 됐어요 그냥 볼게요. 어우 너무 까만데. 하여튼 몸이 좋다고 하니까 자네 묵고 싶은 걸 하나 잡아 큰 거에 쬐끔한 거 이거 저한테 그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냥 제가 은웅아 은웅아 예 이리 돌아 아우 나 못하게 못하 아버님 좀 잡아줘요 아 이리 돌아봐 자네 안 죽이네 이 사람아 닭이 아유 에이 진짜 잡아라 얼른 아유
남자 끝까지 진짜. 안 먹을래요, 나. 그냥 안 먹을래. 등치값이라, 등치값. 먹을 게 안 먹을래, 나 안 먹어요. 그럼 잡아. 아이, 그냥 아무. 아유, 씨.